아니 그놈은 깨물어요. 많이 깨물어 애들 원래. 아 그래요? 선생님 원래 아까 그래요? 방금 물리신 것 같은데. 근데 물어 지금 때문에 물었어요? 네 파스텔라 가르침 때문에 보통. 자, 디디야 선물 줄게.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면은 또 일로 와. 호호호. 디디 잡았다. 와, 내가 디디를 다 알아보는구나 이제. 응? 얼굴 쳐다보는 거. 가자. 자, 쇠밥 들어 먹어라. 날라. 맛있지, 오. 맛있지, 맛있지. 디디는 따로 빼서 이렇게 옆으로 드셔야지. 띠띠가 먹고 그러네. 있을 때는 안 먹어요. 약간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놈은 깨물어요. 많이 깨물어 애들 원래. 아니 이제 먹돌이도 그만 먹어. 이 먹돌이 그만 먹어. 니들 때문에. 아유 배가 빵빵해. 너는 다이어트. 너 이제 다이어트 필요해 진짜로. 여기 내 손가락만 들지 마. 빵꾸만 들지 마. 아 울진 않아. 착하거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떡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새거 뜯어내진 않았다 다행히. 깜짝 놀랐어. 알았어 여기 더 있어. 여기 알았어 알았어.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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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아니요, 아, 그놈 물어요. 그, 제, 한번 물려가지고, 두 번, 두 번 물려, 두 번. 띠띠, 우리 띠띠. 아, 그래요? 근데 아까 방금 물리신 것 같은데. 물어, 물었어요? 네. 첫 물려보면 되게 열나고 되게 심하게 붓고 이러는데, 몇 번 물리면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얘가 되게 세게 무는, 세게 그러니까, 물어요. 예, 그, 먹을 거랑 얌얌이랑 사람 손이랑 구분할 수 있는 그, 그거를 깜빡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무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는 강도가 형제들하고 얼마나 오래 있는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장점이 되게 장단점이 명확해요. 캣타워들은 얘는 장점이 네. 여기 이제 나사가 안 박혀 있는 게 장점. 아, 이제 발톱이 안 걸리고 청소할 때 편하고. 네. 봤던 게 되게 많네요. 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아 제품이요? 제품들이. 아 산지 오래돼서 그런가? 저 좀 오래 쓰거든요 물건. 여름에 여기 좀 좋아해요. 그죠? 네 여름에. 이것도 캣타워로 쓰고. 지금 밥 먹으려고 먹돌이 둘이서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 여기 아래 하나. 1등 입장. 본 집 중에 최고인데요. 고양이 집으로는. 아 그래요? 네, 이거 고양이 집이라고 보면 정말 이상적인데요. 열 마리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뭐 먹을까? 해오블 먹어볼까? 아니면 인도 오늘 갖다 주신 뭐 캔 먹을까? 냄새가 풀풀 나는데 티티 안 줬어? 자. 자, 애들이 그냥 너무 편한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요.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오든 말든 뭐 나의 안전 항상 보장이 돼 있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언제든 안전할 거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과민 반응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이제 쟤들은 아직 적응을 못했대. 전설의 고양이들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지내는 단계까지 적응을 했는데 아직 타인이 오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얘들은 이미 이런 안정적인 상황을 수년 동안 겪었잖아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상황을요.
얘들은 되게 안정적일 수밖에 없지. 뭐 숨을 필요도 없고 굳이 뭐 타인을 경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루루가 자꾸 여기서 자려고 해요. 이 밑에다가 루루를 위한 계단을 원래 썼었는데 이게 계단을 안 써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니 왜냐면 뛸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저기로 올라가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계단을 쓰면 좀 더 그 관절에 무리가 덜 가지 근데 않을까. 근데 애가 안 쓰는 걸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많이 써 쓰는 방법이 보통 강아지도 똑같고 고양이도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관절 안정을 해도 뭐 침대를 계단만 놔주세요. 아니면 뭐 소파나 침대를 강아지가 거의 훨씬 더 많이 쓰지. 우리 사람이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같이 사는 놈이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맞는 각오를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 높이는 뛸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좀 미리 이제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약간 있었어요. 그냥 저희 집에 디디랑 티티라는 야옹이가 있어요. 디디랑 티티는 동갑이고 그리고 디디가 남자애, 티티가 여자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왔는데 이상하게 티티가 디디만 두들겨 패요. 지나가면 때리고 기분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찾아가서도 가끔 때리고 그렇게 특히 얼굴을 주먹으로 팍팍팍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디디는 티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늘 티티한테 가서 목덜미 냄새를 맡아요. 늘 이렇게 넌 오늘 좋은 냄새 난다 이런 느낌으로. 디디는 늘 이제 좀 따라다니는 입장이고 티티는 늘 쥐어패는 입장인데 얘네는 영원히 안 친해지는 건지. 근데 그게 사람이 보기엔 안 친한 건데 실제로 걔네가 안 친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얘네가 잘 때 같이 자나요? 가끔 이제 그럴 때는 완전 이렇게 엉겨서 자는 건 아니고 약간 요 정도 붙어서 자고 몸과 몸을 맞대고 그다음 가끔가다 서로 알로 그루밍을 하나요? 서로 얼굴을 핥아주나요? 디디는 늘 티티한테 그루밍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티티는 한 3초 정도 참아주고 또 얼굴을 빡 때려요 이렇게. 그럼 티티는 디디한테는 그루밍 한 적이 있나요? 있죠. 그죠. 가끔. 그럼 서로 알로 그루밍도 있고요. 가끔이지만 알로 러빙도 안 해. 서로 몸을 비비고 지나가는 하나 지나가면서 서로요. 디디가 늘 비비려고 시도를 하면은 가만히 있는 날도 있고 싫어하는 날도 있고요. 때리는 날도 있어요. 빡 이렇게. 그럼 보자고요. 알로 그루밍, 알로 러빙, 필컷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가족은 맞아요. 가족은 맞아요. 네, 가족은 맞아요. 근데 사람도 가족이 친한 사이가 있고 안 친한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가족으로 끈끈하게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나 안 친한 사이끼는 절대 몸을 맞대고 자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몸을 맞대고 잔다는 의미는 가족을 형성했다는 의미고요. 그 안에서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얘들의 관계일 뿐이에요. 아마 이대로 앞으로도 계속 가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얘네가 안 친하다고 볼 것이냐. 사람 입장에서 안 친하게 볼 수 있지만 얘들 입장에서 그게 나름의 애정 표현이거나 나름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애정 표현. 왜냐하면 진짜 싫었다 그러면요. 공격을 했겠죠. 보통 하악질이라 그러죠. 이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웅 하면서 서로 경고를 하는 거죠. 낮은 음으로 우웅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지 마. 더 이상 다가오면 공격할 거야 이러는데 지금 말한 건 공격이 아니에요. 전혀. 아 그래요? 네. 바꿔 말하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표현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특별하게 뭐 사이가 안 좋다, 공격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늘 얼굴을 맞거든요. 그냥 때릴 걸 얘는 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맞고 있는 거죠. 아, 당연히 그래요? 그 정도도 못 피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공격하려고 손발톱을 들이밀고 이빨로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거를 그것도 피하고 맞먹고 피하는 건데 그냥 맞고 있는 거죠. 얘는 이 정도는 뭐 이러고요. 그냥.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고양이끼리는 알아요. 이게 애정 표현의 하나일 수도 있고 공격은 아니다. 디디는 길이 좀 넓은데도 티티가 앉아있으면 늘 맞으면서도 티티 근처까지 가가지고 부비고 가거나 냄새를 맡고 가요. 굳이 되게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네, 엄청 좋아해요. 뭔가 알고 보면 찐사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렇게 큰 고양이 집이 있다고를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포터가 10개도 넘어요 지금요. 온 바닥은 전부 다 지금 카펫으로 다 깔려져 있고 애들을 위해서 이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지금요. 더군다나 크집사님은 방송에서 보던 이미지나 말투가 너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요. 그냥 이럴 수가 있나? 뭐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요. 와 이게 프로집사구나. 이런 계속 지금 넋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요. 여기 2시간 넘게 있었죠 제가? 네 좀 네. 그 사이에 뭐 간간이 좀 촬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큰일사니 하는 것들 활동도 보고 있는데 왜저 밥 주고 약 주고 관리하고 애들 그 와중에 또 만져주고 멀티하는 거 보면서 이런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경험이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